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올해가 반이 넘었는데요. 좀 잘 지내셨어요, 지금까지? 이번 년도 저 진짜 열심히 일만 한 것 같아요. 일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럼 회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 요즘 공부해요. 주말 내내 공부했어요, 이번 주. 잘 지내셨죠? 읽어먹은 솔직히 재밌었어요. 반. 그럼 여기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야, 아직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빨리 끝내고 다른 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유튜버? 스타? 저 몰랐어요. 모르셨구나. 제가 브이로그도 찍고 싶고 일상도 찍고 싶고. 아, 뭐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연기였어. 연기를 그렇게 못하는데? 상황 뭐 에피소드 이런 건 할 수 있죠. 오늘 혹시 뭐 에피소드 준비하신 거 있어요? 아, 오늘 준비한 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본이. 그 내가 먼저 질문해야 되는데, 모든 직장인의 꿈이 퇴사인 거 아시죠? 되게 간절하게 말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제 얘기는 아닙니다. 퇴근하실 때나 뭐 출근하실 때 정말 힘드실 텐데요. 모든 직장인이 퇴사가 꿈이다 이거죠. 꿈인데 나는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왜 안 믿죠? 퇴사를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고 꿈인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요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지급하냐에 따라서 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내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제 이전 급여에 대해서 근속연수를 곱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DC형과 DB형으로 크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DB형, 확정급여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사업주가 적립을 해서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안정성 있는 이제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요. 내가 그 펀드 운영을 해서 실적이 좋으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봤을 때 어떤 게 유리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은 본인의 임금 상승률이 높다, 회사에 오래 다닐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안정적으로 내가 매달 쌓이는 거고 내가 확정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DB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고요. 내가 단기적으로만 회사를 다닐 거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시면 DC형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제 퇴직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는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회사에서 퇴직 시에 IF 계좌를 개설하시고 근로를 하실 때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 계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퇴직금을 받을 때 꼭 여기로 받으셔야 돼요. 관련돼가지고 퇴직연금 운영 회사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눈치를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참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떨리거든요? 지금 여기 네 분 계세요. 저도 사람인데. 네. 카메라가 더 떨리는 거 아니면 바닥이 있는 게 더 떨리는 거? 사람이 더 떨려요. 약간 턱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나 여기 보여? 안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근로자나 사업주나 정말 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경제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금융을 알려준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